귀열, 열팽창. 11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구리고 하나는 알루미늄인가 봐요. 그죠? 이 맨 앞에 게 알루미늄인가 보다. 이 빨간 게, 그지? 그 다음에 뭐 가운데 게 구리, 그 다음에 철인가 보지? 맞아? 알루미늄, 구리, 철 순서가, 그지? 이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지. 많이 바늘이 많이 간 거는, 그죠? 기립팽창을 봤더니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그죠, 늘어난 거죠. 그죠?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니? 고체의 열팽창 정도를 본 거예요. 새 금속을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금속마다 회전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고체 물질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고체 물질에 따라서, 그죠? 같은 불꽃을 썼잖아요. 그죠?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위 실험에서 새 금속을 이용해서 바이메탈을 만들어 가열할 때 위쪽으로 가장 크게 휘어지는 경우는 뭐니? 지금 위아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위지? 응? 철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위로 휘라고 그랬어요. 위로 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휘어가, 이렇게 휘어야 돼. 그지? 위로 휘어야 돼. 위로 이렇게 휘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이 밑에 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더 많이 늘어나면, 밑에 게더 많이 늘어나면 위에 건 짧고 밑에 거는 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로 휘겠지? 맞아? 맞죠? 그러니까 밑에를 많이 늘어나는 거, 그지? 그 다음 위에를 조금 늘어나는 거를 해야 되겠죠? 많이 늘어나는 게 알루미늄이 밑에 와야 되겠네. 위에는 철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철, 알루미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열팽창이 큰 금속을, 위쪽에는 열팽창이 작은 금속을 맞대는데, 뭐 결론으로 밑에 많이 늘어나야지 이게 위로 휠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응? 고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 팽창하는 이유, 옳은 것은 뭐니? 분자의 크기가 커져? 분자가 작아져? 분자 개수가 증가해? 분자 운동이 열과하면 둔해져? 답은 5번이죠. 열에 의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열을 가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알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기립팽창, 부피팽창 합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유리병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뭐냐?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뜨겁겠지요. 그죠? 그러면 열에 의해 분자 사이가 더 멀어지죠? 그죠? 부피 길이 팽창을 한다라는 거요. 5번이죠? 뜨거운 물에 닿는 부분이 갑자기 팽창해서 안 팽창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깨지는 거죠. 유리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이 닿는 부분은 팽창해요. 그리고 안 닿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하지 않으니까. 그죠? 팽창하지 않으니까. 닿는 부분은 팽창하고, 안 닿는 부분은 안 팽창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알았죠?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
같은 온도를 댔을 때이 새끼가 더 많이 늘어난 거지. 위에 있는 게더 많이 늘어난 거야. 이거 조금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그지? 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그죠? 맞죠? 근데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것은 A가 위에 있는 거지. A의 열 팽창 정도가 크죠? B보다? 답은 2번 가야 되겠죠.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철근과 잘 붙어 큰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지만 철 대신 다른 금속을 이용하면 금방 갈라진다. 그 이유는 철이 콘크리트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뭘까요? 열 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하대요. 알았죠? 철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다. 암기하세요. 철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다. 웬일이래? 필기도 하고. 기다려 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토치 불꽃을 이용해서 금속구를 가열했어요. 그래서 금속공이죠. 금속구를 가열했어요. 금속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리는 없어요. 답은 3번. 금속구를 가열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죠?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물과 에탄올을 넣고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그죠? 올라가는 높이. 요거 요만큼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죠? 높이 현재는 똑같네. 그지? 현재는 똑같네.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액체의 열 팽창 정도겠죠? 답은 1번. 그죠? 맞죠? 위실험과 관계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아니 고른 것은 뭐니? 음료수를 병에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득 채우면, 부피 팽창하면, 빵하고 터질 수가 있죠? 콜라 되게 조금 넣잖아. 그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수박을 차가운 물에 담가두면 시원해지는 건 팽창하는 거랑 상관없죠? 그냥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하는 건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도 이것 따라서 올라가죠? 유리관 따라서 올라가죠? 그죠? 답은 5번인가요? 음료수를 병에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은 액체의 열 팽창을 고려해서고요. 알코올 온도계는 알코올의 열 팽창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현상이 나타날 때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은 한낮이 되면 흘러넘쳐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요. 지금 부피가 팽창한 거죠? 온도 때문에, 열 때문에. 그치?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온도 때문에. 그죠? 답 5번.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러면 부피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를 계속 쓰는 거죠. 운동이 활발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그지? 길이가 팽창하는 거죠. 잠시만요. 충전 좀 누르고. 빨간불 들어왔지? 빨간불. 자, 보도록 하죠. 끓는 물에 담겨 있던 금속을 재빨리 꺼내 열량계 안의 차가운 물에 넣고 온도를 측정했대요. 끓는 물에 있던 금속을 차가운 물에 넣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이 금속의 비열이 뭐냐? 물의 비열은 1이다. 자, 어저께 하던 거 한번 해보자. 열량이 뭐라고? 열량이 열량 공식이 비질 온이에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분의 열량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공식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하나는 이게 뜨거운 게 차가운 데 들어서 가서 식는 거지. 그래서 열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는 온도를, 그러니까, 열량을 잃고, 하나는 이 열량을 얻고, 그죠? 어저께 이거 있었죠? 잃은 열량은 얻은 열량, 그지? 이 같다라는 거 갖고 할 거예요. 잃은 열량과 금속은 열량을 잃었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열량을 얻었죠. 그죠? 그러면 금속의 열량을 할게요. 금속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금속의 비열이죠? 그죠? 비. 질량은 얼마예요? 금속의 질량은 100g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1로 넣을 거예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금속의 처음 온도는 100도였는데 금속이 나중에 물과 열 평형이 돼서 20도가 됐죠? 온도 변화는 몇 도예요? 80도가 될 거예요. 금속의, 아니, 물의 비열은 1이고요. 그죠? 맞아요? 물이 얼만큼이야? 400g이죠?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처음, 물은 10도였는데 20도 되는 거죠. 그죠? 10도 올랐네요. 맞죠? 자, 우변은 뭐예요? 4지요. 4. 맞아요? 얘는 지금 현재 스코어가 8이죠? 맞아요? 8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얘는 0.5가 나와야 되겠죠? 비열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비열은 0.5, 그죠? 0.5 단위는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그죠? 이게 답이에요. 식도 그대로 잘 써놔요. 그죠? 잃은 열량은 얻은 열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이 금속의 비열을 X라고 놓으면 비, 질량, 온도 변화. 비,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그죠? 맞죠? 그렇게 보세요.
됐었죠. 응? 이번에 이 문제만 풀줄 알았네요. 오. 눈금 없는 수은 온도계를 0도씨 얼음물에 넣었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2cm였는데 0도씨에선 2cm였는데 100도씨에 넣었더니 18cm가 됐대요. 9배. 그죠? 9배가 높아졌어요. 이 온도계를 25도씨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몇 센치? 그죠? 볼게요. 온도가 100도씨 차이 날 때는 수은 기둥이 16이라고 그랬잖아요. 16 변했죠? 차이가, 그지? 16이 증가했어요. 100도 차이 날 때는 16. 그지? 맞죠? 25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5도일 때는. 이거의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cm 변하게 돼요. 그죠? 4cm 변하니까 원래 0도가 2니까, 그지? 맞아요? 거기에다가 4cm 변하는 걸 알았으니까 더해주면 6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안 지역하고 사막 지역을 나타내는데요. 물이 많은 해안 지역에 비해 물이 적은 사막 지역의 일교차가 큰 이유를 비열을 이용하래요. 이거는 뭐가 있어? 물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모래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열 뭐가 커? 물이 웬만하면 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안 돼. 얘는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잖아. 그지? 얘는 비열이 크니까. 그 말만 쓰면 맞아요. 물의 비열이 모래의 비열보다 커요. 물의 비열이 얘보다 커요. 그래서 해안 지역은 온도 변화가 작고, 사막 지역은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사막의 일교차가 더큰 거예요.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게 들어가면 돼요. 쓰는 시간 주고 있어요. 거의 다 썼네. 링크가 안 보인다. 근데 이거 빠지는 거 알지? 이게 뭐지? 무슨 펜이라고 그러지, 이걸? 하이테크? 일본 놈들이 만든 거? 이거 버리지 말고, 요쇠 있죠, 요 앞에. 대가리. 요거 빠지거든요? 응? 그래서 나중에 쓰면 돼요. 고장 났을 때 교체해서 쓰면 돼요. 빠져요. 강하게 잡아 빼면 요만큼이 빠져요. 보여? 빠져. 지금은 쓰고 있으니까, 그지? 만약에 잘안 나올 때, 그리고 미리수가 이거 0.3mm인데 원장님 저 하나 0.3mm짜리가 있는데 그거 잘안 나와요. 그래서 바꿀 거예요. 자, 썼죠? 오른쪽과 같이 두 개의 그릇이 푹에서 안 빠져 분리하는 방법을 쓰래요.
쉽죠? 위에 거는 작아지면 되고, 밑에 건 커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이에요, 물. 물인데, 찬물. 위에다가는 찬물을 부으면 수축돼서 분리할 수 있어요. 아래쪽 그릇에는 뜨거운 물을 담그면 팽창돼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